아버지, 저 여자가 세영이한테서 100억 가져간 거 아세요? 누가 이 집에 발 들이라고 했냐? 아, 진짜라니까요. 하, 저 여자 뜨끔한 걸 보니 100억 삼키고 입 닦으셨구만. 제가 삼키다니요. 불법으로 모은 거니 회수한 거예요. 자네가 그 돈 회수했나? 예. 은강재단 운용자금으로 쓰려고 지하금고에 넣어뒀어요. 하, 당신 주머니에 들어있겠지. 아니라면 당장 가보자고. 이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.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니 나가라. 하, 아버지,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내 말이 믿지도 않고 쫓아내고선 어떻게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세요? 맞아요. 솔직히 저희들 쫓겨나서 이득 본 사람은 신비서밖에 없다고요. 저희들 자리도 다 차지하고 100억도 가지고. 혹시 저 여자가 우리 모함하는 거 아니야? 아버지, 우리 홀라당 벗겨먹으려고 내가 하지도 않은 짓 했다고 꾸며냈는지도 몰라요. 이제는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. 당장 나가. 아, 그럼 그게 아니라고 증명해보시라고요. 너무 억울해서 그러잖아요. 은광재단 금고에 100억이 있으면 제가 깨끗하게 물러난다니까요. 그래, 가보자. 이게 마지막이다. 만약 그 돈이 그대로 있으면 내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 그렇게 하라. 자네도 같이 가겠나? 그럼요.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. 아직 멀었어? 아버지 기다리시는데. 금방 나가. 잠시만 기다려.